밖에서 2장 9절입니다. 밖에서 2장 9절 한 절을 여러분 같이 우리 힘차게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원리스 홀또 비전 홀 포함해서 지금 이 문화센터에 렘넌트 위원회 싹다 우리 그렇게 렘넌트들이 다 꽉꽉 다차 있습니다. 지금 반 올라가서 뭐 그렇게 올수 있는 학생들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방들이 거의 다 우리 교회 있는 방들 거의 새신자실까지 다 가득 찼습니다. 우리 오지 못해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함께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서로 바라보면서 삼스밋의 주역이 됩시다. 자, 오늘 원단 메시지 제목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해 동안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내용의 뜻이 뭐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연결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했습니다. 2000년부터 코로나 전까지 근 20년 동안 매년 새 가족, 새 생명을 2000명 이상 그렇게 보내주었습니다. 매년. 20년 넘도록 그렇게 보내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많은 응답들을 국내외적으로 많이 받고,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해서 일본, 뭐 동남아 포함해서 우리 예원 지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앞으로, 이제 서론이요. 앞으로 2, 3, 7나라 5천 종족, 한 종족도 빠짐없이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완공될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큰 일을 내가 이루어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영광과는 차원이 다른 더큰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 끝으로 볼때 솔로몬 성전하고 이 스룹바벨 이 성전은 비교가 안 됩니다. 화려함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 스룹바벨 이 성전은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국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직접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예언교회를 제2의 스룹바벨 성전으로 삼아서 이런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플랫폼으로 서실 줄로 확신합니다. 예언교회 역사를 보면 2020년은 어떤 의미로 또한 해의 2022년이 한 해에 그렇게 이어지는 개념 이상의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다. 그것은 바로 본당 헌당의 원년이기 때문에 예언교회가 1987년 설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의 이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언교회는 목동에 있다가 이 덕천동에 와서 교회를 지은 지가
국가 부도 났을 때 IMF 때 우리는 땅을 사고 교회를 그렇게 건축했습니다. 매년 그 이후로 성장을 하면서 계속 건축 시간표였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사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보면 도저히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일단 세 가지가 안 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 기성교인들도 왔다가 떠납니다. 부담스러워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두로 향하셨어. 렘넌트 문화센터를 그렇게 세우시고 또 본당 헌당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도를 해 주셨는데 이제 본당 헌당을 우리가 2022년도에 앞두고 있습니다. 헌당은 모든 교회 빚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 교회를 온전히 드리는 것을 헌당이라 그래요. 올해 예원교회가 창립 35주년을 맞이해서 10월에 헌당 예배를 그렇게 드리겠다는 것이 당회와 우리 헌당위원회의 사역 목표입니다. 이 헌당위원회가 붙잡은 영적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라스트 천이에요. 당의 서기 장로님하고 또 우리 헌당위원회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제안했어요. 참 너무 감사하지요. 이 본당 짓는 것도 장로님들이 먼저 제안했고 이번에도 이 헌당하자 이 먼저 이 헌신을 이 장로님들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심을 보면서 너무 귀해서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Last는 영어로 마지막이란 뜻이고 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하늘천이잖아요. 하늘천. 천은 본당 헌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라는 것입니다. 헌당 천명.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일천, 일천천이잖아요. 마지막 천만 원을 드리는 천명의 헌신자가 있으면 끝나는 것이다 라는 이 이론이에요. 2022년 100억을 헌금하게 되면 영교의 건축 빚이 100억 아래로 내려갑니다. 100억 내려가요. 100미터로 내려간다. 그러면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이 헌당의 의미인데 그러면 빚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미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마지막 100억 이 헌금을 하게 되면 사실 본당 건축을 위해 지출된 금액은 사실은 다 갖게 돼요. 그리고 지금 본당 옆에 저 철골 주차장은 시세로 100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이거는 빚이 아니다. 다 정리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제 본당 헌당은 2022년을 끝내자. 올해로 끝내고 다음에 2023년을 그야말로 우리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237 나라 선교 원년으로 삼자. 전 세계를 그냥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가자. 아마 그때 되면 하나님 코로나도 없애 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 선교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2022년 우리에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는 언약의 말씀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본당 헌당 이후 예원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예원교회 모든 성도들 여기에 온전히 쓰임 받는 새로운 시작이 2022년 실제로 일어날 수 있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237 플랫폼입니다. 수르바벨 성전이 이 재건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사역을 시작하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자신들도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고 그래 나섰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잘못된 사상이 유입될까 싶어서 이들은 지금 그야말로 아수르를 포함해서 막 잡종들로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잡종이 되어버렸어요.
침략을 당해서 그래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이 영양 입을까 싶어서 우려해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여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교묘하게 방해 공작을 성전 제거 못하도록 방해를 계속 해가지고 결국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유다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자기 중심적 생활화로 바뀌어졌어요. 성전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 이렇게 흘러간 세월이 얼마나 되었냐? 15년 흘렀어요. 15년이 그걸 흘렀는데 이때 학계 선지자가 성전 재건하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총독, 이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로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이들에게 또 다른 그런 고민거리가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 자신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과거 솔로몬 성전 때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하게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계속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확 전부 다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이요. 이거 해본들 뭐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너무 초라한데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이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구식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구식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구식에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정치적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약한 마음을 먹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다 더 확실한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말한 한 언약을 기억하라. 내 영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니냐? 너희가 결코 두려워할 거 없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성전은 아무리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여도 보통 성전이 아니다. 내가 이 성전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이 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본문에 보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룰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신 사건보다 더 큰 영적 지각변동은 없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았다. 심지어 무속생활 하다가 오늘 이 무속 지난주에 철거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라는 말을 듣고 있어요. 기적입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이 바다가 진동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게 보통 기적입니까? 우리 인격입니까? 우리 습관입니까? 우리 문화입니까? 우리 수준입니까? 아니에요. 이 깊은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완전히 여러분 인생이 바뀐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임할 성전을 지금 너희가 짓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성전을 건축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을 의미하는데, 솔로몬 성전을 봉헌 헌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나중 영광은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한 이후에 나타날 구속사적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장소이고 그림자로 존재하지만은 스룹바벨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림자 아니래요. 특별히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예언교회에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전 시대에도 놀라운 영광을 받으셨지만 앞으로 본당 헌당 이후에 더 큰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다.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나중 영광의 비전이 뭐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교회로 237 플랫폼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 개척을 하기 전에 내가 왜 여기서 개척을 해야 됩니까? 30분 안에 그리 이 교회들이 그리에 이 우리나라 최고 교회들이 다 있는데 내 같은 무지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여기서 뭔 개척을 합니까? 철야 3일 때 될 때 선교라고는 환상을 주었어요. 선교 아무도 못 봤, 나만 본 거예요. 혼자 기도 있으니까 혼자 보지요. 선교. 그래서 이거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선교를 모르니까 막 뒤집어서 뒤주니까 걸어서 15분 거리 같은 목동이요 같은 동네에 세계 선교사 훈련원이 있더라고. 이태웅 박사가 큰 집을 사가지고 아홉 가정이 선교사 아홉 가정이 합숙하면서 훈련 받고 있더라고. 그중에 정지문 선교사를 오래 해가지고 일본으로 우리가 1호로 파송한 거예요. 그렇게 선교를 시작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야말로 237 5천 종족 237 나라 살린데 주역으로 서시겠다. 열방이 찾아오고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이 이사야 60장 1절로 5절의 응답. 예언 성교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237 플랫폼으로 서기 위해서 2022년은 실제적인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인 도전, 특별히 대교구 전도운동을 구체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 대교구장님들이 마치 담임 목사와 같은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언약적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4천 지교회, 2만 현장 전도 제자, 10만 성도라는 사역적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도 모든 정권을 다 주다시피 우리 대교구장님들에게 마음껏 사역하라고, 뭐 전혀 간섭 없습니다. 단 한 분도 간섭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율적으로 저는 방목 목회입니다.
자율적으로 그렇게 잘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껏 목회할 수 있으니까 마음껏 정말 올인 집중해서 현장에서 제사를 세우는 오늘도 우리 교육자를 다 모였습니다. 70명을 당회실에 다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본당 헌당과 우리 대교장들 70인 제자 찾는 것이다. 현장마다 70제자 세우는 것이다. 제자 세우고 내가 제자가 뭐요? 내가 현장을 떠나도 내가 그 현장을 떠나도 계속 전도운동은 지속되게 하는 것이 제자예요. 그래서 하나 잡고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 시스템을 깔아라. 제자 시스템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방 하다가 그다음 다른 제자에게 탁 넘겨주고 또 다른 방하고 또 넘겨주고 계속해서 70인 제자 70군데의 이 말씀도 일어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라. 50% 되거든 내한테 보고하라 그랬어. 보고하면 내가 상금을 주기래 상금. 그러니까 그렇게 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보내시는 제자들을 만나야 돼요. 적어도 각 대교구마다 이런 제자 70명을 세워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지속되는 응답 시스템이다. 우리만이 알 수 있어요. 어느 선교사도 못합니다. 그냥 성경 가르치고 한국에서 목회하듯이 하다가 떠나면 다 무너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왜? 제자를 세워놨지 않기 때문에. 제자가 뭐예요? 성경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66권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제자. 그 제자를 세워놔야 지속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까지 할 거냐고. 떠나야 돼. 그래 바로바로 하고 떠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를 키워나가야 된다. 국내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237을 들이라온지 형태의 시대적 흐름과 맞는 전문계를 확장해 나가야 돼요. 각 어느 건별로 우리나라 지금 다민족 시대입니다. 어느 건별로 밀집 지역에 이 그 나라 살리는 현장을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필리핀 영어문화권에 온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현장에 필리핀 사람들 중심으로 그렇게 들이라온지를 세워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자, 대림동 같은 경우는 중국에 온 사람들이 많아요. 어? 고려대학에만 해도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만 명이 넘어요, 만 명이. 우리나라에 중국 온 유학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 나쁘게도 수입 받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어느 권으로 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럼 대림동에 주학권 교회를 세워야 돼요. 트리라운지를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되는데 자립적으로 저 김포처럼 세워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세워서 사역자 사역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 현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100종족이 넘는 나라에서 와 있는데 많이 모인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우리 교회가 세워서 세워가지고 말씀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 우리가 사역자를 파송하고 그걸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이제 헌당 끝나고 나면. 자, 어느 건별로 밀집 지역에 그 나라 선교지를 개척한다는 영적 자세를 가지고 국내 선교입니다. 그게 국내 선교, 국외 선교 도전해야 돼요. 회 막 건물 사가지고 세워가지고 거기 그 담족들 그 주위에 있는 종족들이 와서 예배 들을 수 있도록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마음껏 먹고 교제할 수 있도록 현장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나라 살릴 제자, 단민족 치유 서밋을 세워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237 선교의 밑거름이에요. 이것이 국내에서 잘 진행되어야 해외로 나갑니다. 렘터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육 시스템은 자신의 달란트를 찾아 자기 이 능력 개발을 하기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학교가 도와주지 못하는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지난해 렘넌트 인턴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회의 문을 그렇게 열어줬는데 아주 잘했죠. 인턴십을 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구체화 하는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 나중 영광의 비전을 가지고 교구 각 기관 각 부서에서 CVDIP에 언약적 이 도전을 하는 2022년 한 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헌당 경제의 회복입니다. 18절 봅니다.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참고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한번 더 돌아봐라. 15년 동안 너희들이 15년 한번 돌아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다가 멈춘 그 이후 성전 지대를 쌓기 전까지 15년을 되돌아봐라.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을 다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땅을 일꾸고 씨를 뿌리면서 생활 기반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가 어땠느냐? 얼마나 흉년이 들었던지 새롭게 뿌릴 곡식 종자도 남지 않았다. 곡식을 해마다 뿌리려고 종자가 있었는데 그 종자도 남지 않을 정도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기본적인 생계마저도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 이유가 학개서 1장 10절로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가 뭐예요? 가뭄이에요. 가뭄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15년 동안 찌들지게 가난하게 살도록 기본 생활도 안 되도록 그렇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문 19절에 오늘부터는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서로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늘부터 복을 받읍시다. 아멘. 오늘부터 복을 준다 했으니까 성전 건축에 동참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2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너는 유라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과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어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수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앞으로 헌신의 자리로 나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고 대적의 세력을 다 멸해주고 너를 괴롭히는 것 다 내가 막아줄게. 다 죽여버릴게.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자들 너를 방해한 자 내가 다 막아줄게. 사업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막아주면 다 형통케 되는 거 아닙니까? 택함 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걸 처음 하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라스트천 본당 헌당에 헌신한 자들에게 헌당 경제의 복을 올부터 주시겠다. 여러분 마음 딱 먹고 하나님 라스트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 동참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경제 축복을 주옵소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안 주시면 못합니다. 뭐 주셔야 하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 색깔만 가지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두망 품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라스트천 헌당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헌당 경제의 복을 오늘부터 주셨다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복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또 열 자가 없다고요. 왜 가난합니까? 가난할 수도 있지요. 왜 몸이 안 좋아서 맨날 고생합니까? 병들어서 뭐 병들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의미 없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저는 언제 가난이 사라졌냐? 언제 질병이 사라졌냐? 언제 하나님이 써무스로 쓰시느냐? 하나님 앞에 계산 없이 다 드릴 때였어요. 아시겠어요? 지금도 계산 없습니다. 저는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내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보험이 없습니다. 저는 뭐 생명보험, 암보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없습니다. 얄짤 없습니다. 지구촌에 내일로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원교회밖에 없습니다. 대표라거는 대표 예원교회 대표 담임이라서 사인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일이 없는 사람 하나님 그러니까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아멘. 더 달랄 것이 없어. 늘 베풀고 살도록 해주시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 부자 될 수 있는 능력 주셨다 했다니까요.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왜 주냐? 언약 성취하라고. 이 말씀을 보면요, 재물 얻을 능력이 한 가지 조건과 맞물려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이 능력을 주시는 목적은 뒤에 등장하는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언약의 핵심 뭐요? 구속사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하는데 돈 써봤어요? 선교비를 선교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선교에 한번 드려봤어요? 형식 말고 중심을 다했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할 수 있을 정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업이 선교사 한 명 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한 가정이 한 가정 파송했다니까요. 정지문 하면 정지문 뭐 안성열 파송할 때 한 가정이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때 돈으로 35년 전이죠. 그때 돈으로 만불 정착금 만불 그리고 매달 2,000불 그리고 각자 가정별로 했다니까요. 왜냐 한국 사람은요 돈 내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맡아야 하거든. 자기가 안 맡으면 안 해요. 자기가 맡아야 목숨 걸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기업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외치시 바랍니다. 올해 아멘. 하나님 내가 이 사업하는 거 하나님 언약 성취를 위한 것이고 영혼 구원한 것이고 237 나라 생명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이 기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계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능합니다.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셔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옵소서. 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물 얻을 능력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재물은 능력이 없으면 가난하게 살아요. 왜 없으니까? 하나님 안 주셨으니까 왜 안 주십니까? 따져야 돼요. 대들으라고 대들어. 환도뼈가 뿌리지도록 실험하세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 그런 대로 한 세상입니까? 그냥 가난하게 살 거야. 나 그래 얻어먹어 살 거야. 그렇습니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겠냐고요. 그 보통 일 아니거든요. 오늘부터 박식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한번 붙으세요. 저는 하나님 붙어서 그래요. 하나님 이 판사판 붙었어요. 하나님 옆에 그냥. 그런 기도 굴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있으면 기도 굴 20개 만들어놨죠. 들어가서 죽기 살기 하나님 앞에 대들으라니까요. 한두 뼈가 뿌리지도록 무릎에 피가 안 통해가지고 벌벌 기어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는 것보다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느냐 말이야.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이 언약 잡고 올해 한번 결판 보시기 바랍니다. 잡든지 덮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린다 그랬죠. 신앙생활을 또 확실하게 하세요. 미지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니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와, 저 장로님 저 집사님 대단하다. 기도 하, 정말 목숨 걸고 직분 맡아 올인하네.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은 24시 기도를 말합니다.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얘기예요. 늘 무시로 정시로 하나님과 소통해라. 이렇게 될 때 25 영혼의 응답, 나의 수준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늘 보좌의 축복, 초월적 응답을 받게 된다. 절대 기도하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헌당 경제, 빛의 경제, 복음 경제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헌당 경제의 회복을 이제 통해서 237에 빛이 비치게 됩니다. 코리 댄 붐이란 분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어요. 기도는 불가능으로 가득한 우리를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 영역, 그 속에 들어간다. 기도가요, 불가능을 가능케 응답의 현장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 지금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 핵심 보면요, 결국은 뭐요? 한마디입니다. 언약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지혜가 부족하냐? 후이 주시고 구짖지 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나를 뛰어넘으니까. 내 능력을 뛰어넘으니까. 영계 모든 성도들 2022년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소통하면서 헌당 경제가 회복되는 사실적인 증거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 프레드 알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산다면 한 번으로도 족합니다. 참 큰 울림을 주는 말이지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지만은 제대로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제대로 사는 인생이 뭐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후회 없이 사는 삶이 뭐예요?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예요. 여기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 우리가 이런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언약적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것이 후회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잡고 한 지상 최대 명령인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이 언약 잡고 237 5천 종족 향하여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내가 맡아서 하나님의 손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어디서 내 생명 끝나도 후회 없는 삶이다.
이런 언약적 비전을 성취를 해가면서 우리 꿈을 꾸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응답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핵심이 바로 응답 시스템 구축이 뭐냐?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이 뭐냐? 헌당이요, 헌당. 그렇게 중요합니다. 헌당, 헌당입니다. 헌당이 안 되면 교회가 힘 있게 교회의 사명, 비전, 천명, 소명, 사명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당을 깨끗이 끝내자, 2022년. 그리고 2023년부터는 일절 말 없다. 오직 2375천 종족. 아멘. 그것밖에 없다. 이제 도소리라도 하고 싶지 않다, 정말로. 내 손 좀 들어주소. 단순한 헌당이 아니잖아요. 열방이 몰려오는 안테나, 열방을 향해 나가는 플랫폼, 우리의 후대의 렘넌트들이 플랫폼이 그야말로 마음껏 그들이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는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많이 자랐어요. 교회 지금 렘넌트들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막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많이 자라가지고 그야말로 이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2022년 본당 헌당을 향해서 언약적 기도를 하며 도전해 나갑시다. 이런 CVDIP의 삶을 살면서 라스트 천 헌신자가 다 되었어. 본당 헌당의 작품 남기는 한 해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이 학계의 2장 1구절의 말씀이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온 계심을,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실감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마지막 라스트 첫 미션을 붙잡고 가난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등의식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의식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이 축복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받아서 237 5천족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주님이 시대에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